네, 안녕하세요. 바비입니다. 또 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다음에는 제가 시간이 많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예,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냥 조금 더 하여튼 나아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물론 그게 글러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또 안 바뀔 수도 있고요. 아무튼 네, 이거는 브랜드 필립스고요. A2K. 브랜드 필립스가 여기가 좀 넓은데 네, 이 글러브 보면 원래 여기가 좀 넓은데 다른 A2K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인데 요게 좁아요. 이상하게 느낌이.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느낌을 가지고 글러브 길들이다 보면 이렇게 좁게 길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네. 그래서 보통 얘가 좀 접히는 경우가 좀 안쪽으로 접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녀석은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게 되길 길을 냈고요. 네. 음지, 약지. 물론 여기가 좀 느낌이 달라서 이렇게 꽉꽉꽉 접히진 않는데 그래도 예, 부드럽게 볼집을 이거 캐치볼을 좀 해가지고 볼집을 좀 뒤로 밀리겠어요. 이런 느낌으로 잡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게요. 예, 아무튼 이상 브랜든 필립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